가스 몰랐나 보다. 근데 안녕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밥 먹고 이제 운동을 가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음식을 짜게 먹기도 했고 또 술도 먹고 이랬더니 오늘 가장 최근 들어서 역대급 부종이 온 거예요. 부종이 와서 그런지 몸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이기도 싫고 물도 마시면은 더 붓는 것 같고 이래서 회사에서도 움츠러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부종이 계속 오래되면은 컨디션도 안 좋아지잖아요. 좀 관리를 해서 좀 건강하고 저만의 리듬을 다시 되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너무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8시 운동인데 7시가 다 돼가거든요. 좀 최대한 많이 동네를 걷다가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에는 하체가 되게 많이 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은 레깅스를 안 입고 이런 편안한 베기 팬츠를 입어주고 가려고요. 이게 아마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는 것 같은데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소재예요. 이 위에 옷이랑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배가 좀 많이 나왔죠? 제가 진짜 여드름에 돈을 100만 원은 진짜 넘게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 본 게 이거예요. 러쉬의 카타스트로피라는 팩인데 이렇게 작은 게 25,000원인데 요즘에 다 화장품 물가가 올라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비싸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먹어주면 오늘 하루 진짜 끝입니다. 확실히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먹고 안 먹고 다음날 낯빛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싼데 꾸준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이거 먹고 나갈 거예요. 며칠 전에 중앙아시아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사온 빵인데 좀 남았어요.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쉬었더니 확실히 한 주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옷을 오늘은 좀 최대한 편하게 입었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입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약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예전에 샀던 영양제가 있는데 엘나스라는 영양제거든요. 여기에 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좀 불안하고 좀 긴장된 걸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속이 조금 쓰려서 몇 번 먹다가 안 먹었는데 다시 좀 꾸준히 먹어볼까 봐요. 여러분, 저는 퇴근해서 집에 왔고요. 오늘 저녁은 김밥이 먹고 싶어서 김밥을 싸지 않고 사왔습니다. 사실 지금 먹는 김밥이 원래 대학원 다닐 때 항상 퇴근하고 수업 들으러 갈 때 차에서 가면서 항상 먹던 김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집에 가져와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 김밥이었네. 짠! 2차. 계란에 오이 올려서 초장 올려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미쳤나봐. 이거 케첩집 되게 큰 봉지인데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어떡하. 오늘 운동이 없긴 한데 그래도 걸으러 나가야겠죠? 나가자.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역시나 토스트 그래놀라 요거트 먹을 거예요. 이거는 커피고 부키차도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저는 운동을 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최근에 아마 윗집분이 새로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아침 6시 아니면 밤 12시 뭐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청소기를 돌리시는데 뭐 한 5분 10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최소 30분, 뭐 길면은 1시간 반, 2시간, 적어도 1시간은 돌리시니까 거의 매일매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아, 이게 진짜 스트레스구나를 느꼈어요, 최근에. 방제실에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방제실에서도 이거를 한쪽 얘기만 듣고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면은 오히려 화를 많이 입으신대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기에는 좀 요즘에 세상이 좀 너무 흉흉하잖아요. 이어플러그 같은 거를 구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의 13,000보 가까이 걸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근데 이 운동량이 먹는 양을 이기지 못했나 봐요. 오히려 체중이 더 늘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이것도 최근에 산 운동복인데 되게 예쁘고 핏을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단점이 이렇게 겨드랑이에 딱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게 땀나면은 또 색도 연해가지고 그 겨드랑이 땀난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젖어요. 물론 운동할 때 나한테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알지만 이제 거울 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옷입니다. 쟤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같이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 귀엽다. 근데 이 바지 진짜 너무 편해요. 편하긴 한데 편한 거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레깅스로 돌아가야 될 텐데.
많이 푸셨어요. 요즘 빠진 거 여러분, 저는 집에 왔는데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깐 커피도 마시고 내일까지 먹을 빵 좀 나가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버터프레첼이랑 초코 마카다미아 깜빠뉴입니다. 이 집 빵은 독특한 게 여기 밑에가 되게 달아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거를 먹고 갈 거예요. 어제 하루 안 먹었던 거 먹고 싶은 거 있죠? 고등어 반찬을 좀 시켰어요. 궁채 들깨볶음 그리고 가지강정. 너무 맛있겠지 않나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와서 먹을 겁니다. 고등어를 굽겠습니다. 거의 안 익어서.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요즘에 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반찬들을 좀 시켜봤거든요. 이거는 고등어를 올리브유 넣고 F에 15분 정도 구웠더니 아주 맛있게 익었고, 이게 너무 기대돼. 가지강정, 궁채볶음, 그리고 햇반. 가지강정. 되게 달달해서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어.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몰랐는데 혼자 살면 이런 고등어 반찬이나 이런 거 되게 그리워지는 거 아세요? 이건 약간 맛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궁채도 너무 맛있어요.